사람이 뜰 친구는 있다가 보면은 나한테 만일 만났을 때 걸리기 전에 아주 다 꼭 외우세요. 아니 이렇게 화내셔도 지장하신 게 우리 그 신현준 씨의 장인어른 되시는 김 교수님 너무 죄송합니다. 정말 변변치 않고 부족한 우리 신현준 씨를 어쩌면 있잖아 네. 자기 장인이 교수라고 재고 싶어서 모르는 척 오늘 폭발 장렬해 속 바보야 오늘 바로 해 목 빨개졌어요 너무 웃었어 너무 웃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와 어이구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 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? 잘 지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. 굉장히 오랜만에 뵙네. 정말요. 네. 그때 개업하고 왔죠. 아버님 오셨을 때 같이 오셨었잖아. 맞아요. 그때 와서 네. 스케일링하고 개업하셨다고 감사하게 예, 예. 데리고 왔었죠. 예. 참 오래간만에 왔죠. 네. 예. 졸라 앉으셔서 잠깐 말씀. 네. 어디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? 근데 그냥 보통 이렇게 뭐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면 병원을 가도 이는 그렇죠. 예. 그 안 아프면 안 가게 되더라고요. 아, 6개월에 한 번, 1년에 한 번 정기적인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데가 치과예요. 근데 10년이 돼도 안 하거든요. 칫솔도 자주 바꿔주셔야 돼요. 저희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는 네? 뭐 보름에 한 번, 한 달에 한 번 바꾸라고 그러거든요. 네. 그게 감기나 이런 그런 것도 예방이 된다고 그러거든요. 칫솔도 자주 바꿔주셔야 돼요. 채소랑 같이 많이 먹으면 목걸이나 좀 다하고 그러고 잠깐 들리시지 팀장님 내가 팀장님께 도와드리지 와 목소리 너무 비슷하다 아 스케일링이 비싸냐고 요. 스케일링이 좀 비싸잖아 그럼 보험 안 되잖아요 7월 1일부터 보험이 돼갖고 이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어 보험으로 돼갖고 13,300원인가 그래요? 보험이, 고급밖에 안 들어 옛날에 한 저기 6만, 난 6만 원, 원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6, 7만 원 아니 제가 할 때 3만 원 할 때 벌써 했어요 벌써 20년인데 예, 네, 그때 3만 원 했어요. 근데 요새도 스케일링 같은 거 하면 이가 새큰새큰해요. 아무래도 조금 그 뿌리 쪽에 있는 치석을 제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건 있죠. 그래서부터 안 했어요. 싫어가지고. 이따 이제 보시면 얼마나 또 잇몸이 안 좋으실까. 아, 엉망이겠죠. 좀 창피하네요. 네. 어디 앉아요? 네, 일로 앉으셔갖고요. 참 부담스러워요, 그죠? 치과수가. 아, 그 재그러워서 소리가. 냄새 나는 것도 싫어. 이렇게 병원 냄새. 아, 치과 냄새. 치과 냄새. 어디가 양치가 잘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빨간 약을 좀 바를 거예요. 아, 그거? 이거 삼키지는 마시고. 아, 옛날에 한번 해봤으나. 어머니 거울 좀 봐보실래요? 요런데 양치가 안 되신 거거든요. 아, 뭐를. 그러고 어머니가 옆에 파진 걸 보니까 옆으로 양치도 네, 많이 하시고. 옆으로 해야지. 옆으로. 네. 아래 위로 해주셔야지 이런 게 안 생기는데. 네? 네. 그러니까 골고루 양치 잘 하셔야 돼요. 자, 요렇게 하고 스케일링 하실게요. 어머니 조금 새콤새콤 하실 거예요. 전에 해보셨잖아. 그지? 아까 말씀드렸잖아. 아, 이 소리. 표정이 왜 저러지? 고생하셨습니다. 잘했어요? 예. 아, 감사합니다. 아유. 감사합니다. 저거 한번 발라갖고 체크나 한번 하지. 함 선생이 양치를 잘해도 양치 안 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. 같이 아까 같이 보시자고요. 그게 아주 거북하던데. 예, 거북한데 이렇게 보기가 좋으니까. 개구기. 이렇게 그냥 집에 보낼까요? 어머니 괴롭히는데? 되게 싫어. 돌쇠야? 아이고 무서워라. 자 거울 좀 봐봐.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진한데 네. 깨끗하게 잘 양치 잘 되는데 이 사람은 스케일링 할 필요는 없겠네요. 예, 지금 치석이 깨끗하고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요 1년에 한 번씩 해줘라 이거지 더 그치? 나빠지지 않게 교를 한번 꼭 하셔야 돼요.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나중에
그 이가 잘못돼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계산할 것 같으면 고통은 훨씬 적고 비용도 훨씬 싸고 그러니까 건강할 때 지키는 게 백배 이익이죠.